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귀농 창업에 뛰어든 농업인들을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1대1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농업 세무부터 농산물 가공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직장인으로 일해오다 지난해 2월 귀농해 복숭아 농가를 꾸린 조성욱 씨. 한번 더. 무작정 뛰어들긴 했지만 첫 귀농 창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전문가를 통한 현장 컨설팅을 받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1대1로 받다 보니까 실제 제가 접목할 수 있는 노하우들, 기술들, 그다음에 이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까지 잘 배울 수 있어서 좀더 건강하고 또 튼실한 복숭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또 컨설팅을 해주고 또 다른 여러 선도 농가들을 같이 둘러보면서 장단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 농가가 어떤 점으로 개선해야 될 건지를 주로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귀농 창업에 뛰어든 농업인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귀농 창업 현장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줍니다. 세달 동안 1대1 맞춤형으로 진행돼 농업 세무부터 농산물 가공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한 지 5년 이내 신규 농업인 중에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수료자 및 귀농 창업 예비 창업 실행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창업 기술 자문이 필요한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현장 컨설팅 이후 사례집을 제작하고 신규 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